전영혁의 음악 세계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한두 살씩 나이를 더 먹는 것이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잎이 청청한 나무처럼 우리가 푸르고 높은 하늘을 향해 희망과 사랑을 한껏 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잔하고 영혼이 늙어서가 아니다. 또한 죽음의 그림자를 더 가까이 느껴서도 아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마음속 깊이 믿었던 사람의 돌아서는 뒷모습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하는 쓸쓸함 때문이다. 무심히 그냥 흘려보내는 평범한 일상에서나 혹은 그 반대의 강고한 운동의 전선에서 잠시나마 정을 나누었던 친구나 존경을 바쳤던 옛 스승들이 도련히 등을 돌리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나이를 먹기 전에는 모르던 일이었다. 돌아서는 자의 야윈 등짝을 바라보며 아니다, 그런 게 아닐 것이다 하며 세상살이의 깊이를 탓해보기도 하지만 나이 먹는 슬픔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벽처럼 오늘도 나를 가두고 있다.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This is the city life.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한잔 구겨진 셔츠 샐러리 깊게 속풍처럼 큰 빌딩 속에 앉아 점점 빨리 가는 세월들. This is the city life.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잠자는 곳 직장이란 전쟁터. 회색빛의 빌딩들, 회색빛의 한과 회색 얼굴의 사람들. This is the city life.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바후림의 정작께 전해드렸던 오늘 첫 곡 마리아 멀더의 It Feels Like Rain, 김용락의 시 나이를 먹는 슬픔, 그리고 김동훈 애청자가 자신의 애청곡으로 쭉 올려주신 곡 중에서 넥스트의 도시인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임스 러브리의 멀멀슬러 그룹의 두 번째 앨범, 로얄 헌트의 새 앨범, 웨스트월드의 새로운 실황 앨범을 묶어서 특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against the tide of time in an ocean of complexity and confusion in the after image I've created for myself. In my afterlife, I've come of age. I generate my essence and my rage. I stay.
Are you ready, New York? Please welcome Westworld! I wanna hear
이렇게 해서 오늘 특선 앨범 시간에 제임스 러브리의 Murmurs Law Group의 Afterlife, Royal Hunt의 Take Off the Mission, Westworld의 뉴욕 실황에서 I Belong과 Skin을 띄워드렸습니다.
라이쿠더의 기타와 보컬로 That's the way love turned out for me. 안지영의 청작께 전해드렸던 16세기 음유시인 존 다울랜드 작품집 중에서 존 파터의 카운터 테너, 베리가의 더블 베이스, 존 서먼의 소프라노 색소폰과 베이스 클라리넷 협연으로 With You No More Set Fountains였습니다.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엽서주신 백수정의 청작께는 미샤 알페린의 모닝을 띄워드립니다.
미샤 알페린의 피아노, 토레 브룬보리의 색소폰, 연 크리스텐센의 타악기, 테리 게벨트의 베이스 협연으로 모닝을 띄워드렸고요. 28인조 현악 오케스트라 크레머라타 발티카와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이 함께했던 알보 페르트의 작품 다르프 이히를 이라클리온 애청자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런던 심포니와 암브로시아의 비틀즈 작품집 중에서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서정엽, 디스크 잡기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uch a mystery.